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0일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과 장 중반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선물 개인이 자꾸 상방으로 잡고 있으니까 가다가 그냥 밀어버렸다가 막판에 좀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오늘 좀 적당히 붙들어 놔서 코스피 마이너스 0.07% 하락했고요. 코스닥 플러스 0.16% 상승. 자, 위치상으로는 뭐 전일 저점, 그러니까 오늘 저점 정도를 어느 정도 확인했으니까 지키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한 며칠째 좀 옆으로 횡보권 이루고 있다. 그래서 단기간 급등에 따른, 급등이라긴 좀 그렇습니다만, 강한 반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외국인이 계속해서 코스피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100% 유지하고 있는 거 별로 나쁘지 않다. 자세히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살살 차익신 하면서 현대건설이나 다른 종목으로 지금 포인트 넘어온 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저희들 포트 말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2188억 매수해서 거래소에서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그에 비하면 기관인 매도가 좀 많습니다. 3184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좀 받아줬습니다. 121억. 자, 선물 지지부진 하던 거 외국인이 좀 받아줬습니다. 자, 오늘 장중 현황 한번 체크해 보죠. 코스피 계속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그죠? 외국인 양호. 코스닥 또 뒤죽박죽입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기간이 조금 사주는 정도. 자, 그만큼 여기 좀 저항대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선물은 조장이 개인이 자꾸 사주다가, 그죠? 결국은 이제 손바뀜 좀 넘으면서 끝났으니까 양호입니다. 양호. 그죠? 막판 몇 시 정도입니까? 2시 한 30분 이후로 개인과 기관이 손바뀜 급격하게 나와서 외국인 한 400계약 정도, 300계약 정도 팔던 거를 120계약, 1200계약으로 매수세로 전환시켜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는 매수 포지션 잡고 있던 개인들 결국은 손 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돌아섰어요. 개인이 몇 계약 갖고 있었는가 하면 1200계약 갖고 있었어요. 밑으로 때린다 했습니다. 위로 안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막판에 그냥 손 들고 나왔어요. 일단 양호입니다. 그러면 자, 해외시장 한번 체크해보죠. 다우존스 마이너스 0.18% 하락.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10% 하락. 별 문제 없어요. 이 정도는. 자, 채팅방 이놈 정도 빼고는 알람이 안 떠서 그런지 들어온 분들이 별로 없네요. 그죠? 들어오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체크해보죠. 채팅방 좀 전 눌렀던 분들은, 인사했던 분들은 안 눌러도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전체 전강판 한번 보자면, 자, 삼성전자 계속 강세입니다. 그죠? 오늘 차익 실현 3분의 1 내지는 3분의 2 정도 들어갔습니다. 다는 안 던져요. 끝까지 한번 가볼 겁니다. 자, 나나야 분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IT 그만 반도체 그만 조선 최근에 좀 급등했던 부분 좀 쉬어가는 모습. 말을 하니까 아직 임플란트 했는데 좀 아프네요. 건설, 현대건설 플러스 철강 그만. 야, 밑에 있는 아파. 철강주들 많이 갔어요. 자동차 그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가 아픕니다. 임플란트 박은 데가 아파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바이오 오늘 낙폭 좀 있습니다. 장난스럽게 하는 건 아니고요.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제가 우중충하에 있는다고 올라가게 내려가고 그렇지 않아요. 자, 배터리 2차전자, 2차전지 오늘 좀 마이너스고요. 남북 경협 비교적 불화수권인 상황으로 마쳤고, 여행주 반등 나오고 있어요. 이 세중이란 종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까. 지우야
세중이란 여행사 한번 잘 한번 분석 한번 해봐라. 들리면 세중 알겠지? 이게 바다닥 거린다. 너무 젓가락 좀 그렇긴 한데. 자, 그래서 세부 종목들 한번 챙겨보자면, 전 노영님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48,000원 정도권 여기 위에부터 이제 서서서 끊기 시작합니다. 자, 왜? 지수가 흔들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끊기, 그리고 또 여기 20일 깨지고 난 다음에 또 3분의 1씩 끊어서 3분의 2 끊었어요. 나머지 3분의 1 들고 갑니다. 밑으로 처지면 다시 추가 매수할 거예요. 팔았던 거. 그전에는 위에 올라간 거는 이제 적당하니 들고 가면서 추가 수익 좀더 노려보고 밑으로 처지면 이제 던져버릴 겁니다. 자, 오늘도 외국계, 와, 진짜 매수세 많이 들어오네요.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세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죠? 외국계 매도도 좀 들어왔고. 그러나, 여기, 40, 한 4만원권 안 깨면 별 문제 없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순간 한번 딱 들어올리면, 제법 갈수 있다. 깨구리가 펄쩍 뛰기 전에 충분히 움츠리고 있는 모양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바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움츠렸다가 빵! 뛰어라는 바램. 자, LG화. 20일과 여기 120일 사이에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밀리는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끊었다가, 자,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분할로 물론 들어갔습니다만, 또 조금 처졌어요. 여기, 60일선까지 한번 더 밀리면 또 다시 한번 매수, 추가 매수해서 적당히 잘 빠져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질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알아서 던졌던 사람들은 있긴 하지만, 토해낸 게좀 아깝긴 아까워요. 삼성화재는 그에 비해서 매도 시그널 드렸습니다. 방송에서는 못 드렸는데, 채팅방으로 드렸습니다. 깨졌으니까 던져야 돼요. 본인들도 알아서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여기 깨지면 안 된다. 그 전에 여기 지지를 보고 들어간댔으니까, 공식적으로는 다 던진 걸로 하겠습니다. 안 던진 분 계시면 내일 아침에 적당히 던지세요. 현대차 추가 매수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외국계 매수세는 잡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저점권에서 쉽게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현대건설은 추가 매수 사인도 드리고 해서 여기 적당히 추가해서 지금 들고 가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같이 매수에 동참했다면 약간 플러스권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밑에 60일은 지지해 놨으니까 위로 62,400원대까지는 단기 목표치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오늘 좀 대체적으로 힘없는 모습입니다. 그죠? 지수가 좀 쉬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세 종목 없고 특별히 약세 종목도 없고 다 그만한 1, 2%대 하락 정도, 1, 2%대 상승 정도. 그 정도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스튜디오 드래곤 큰 은봉 위에 옆에 좀 쉬어가는 모습. 여기 정도는 지지권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10만 7천 정도.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들 조금 매도세 나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지켜봐야 되겠고, 포스코 캠텍, 와, 그냥 쭉쭉 가네요. 죽이네요. 카페24. 자, 반등 시도 나오고, 여기 박스권일 것 같아요. 그죠? 60일과 120일 사이에 박스권인데, 20일 올라타고 있으니까 20일 안 깨면 좋겠어요. 단타 치고받고 되는 사람 여기 안에서 충분히 할수 있어 보이는데, 내일이라도 잠깐 뜨면, 위로 잠깐 뜨면 눌려줄 때 들어갈 수 있어도 보이는데, 그건 단타 할줄 아는 사람은 가능하나, 다른 분들은 좀안 했으면 좋겠고, 야, 아미코젠. 여기서 잡았으면 끝내주는데, 그죠? 모양이 너무 희한해요, 이거. 상상인. 야, 반등 이후에 눌리목 주고, 이제 다시 뜨면 갈만하네요. 이거 상당히 위로 올리겠습니다. 관심 있어요, 이거. 자, 뭐 하는 회사더라? 헷갈린다. 다시 한번 볼게요.
기업 정보, 아, 옆에 있네. 소비자 금융, 전자부품, 계정기, 텍셀에서 텍셀 네트컴으로 상호 변경. 아,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및 유지 보수. 그런 쪽입니다. 금융업. 공평저축. 공평저축은행. 저축, 아, 연결 대상 종속회사. 일단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밑으로 처지가 있던 게빵 뛰고 눌려주면 그다음부터 관심 가진다고. 2만 한 3천원권 정도 오면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어요. 기관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네요. 상상인 위로 딱 올려놨습니다. 모두 투어. 야, 이건 좀 이제 안 할래요. 이건 일단 패스. 야, 한미약품. 한미약품도 상당히 관심 있어요, 지금. 이제 눌려주면 상당히 관심 있습니다. 키움증권. 밀려, 별로. 일단 별로. 제 컨텐트리. 야, 이것도 강한 반응 이후에 좀 눌림목 주면 일단 관심은 둘게요. 한국금융지주. 롯데관광개발. 이거는 허봤는데. 오시스 반갑습니다. 예, 구독하십시오. 그러면 실시간 알람 가고요. 유튜브가 개기면서 안 보내는 거 빼고요. 야, 진짜 미치겠어요. 좀 알아서 좀 보내주면 좋은데, 그죠? 알람 안뜬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 코스닥, 코스피 핵심 종목군들 이렇게 돌려보면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야, 이거 뭐야? SFA. 관심 있게 보시면 여기, 아, 보십시오. GS홈쇼핑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돌파형이거든요. 따라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다 관심 있게 보십시오. 이거 눌려주면 따라간대요. 20만 원 정도. GS홈쇼핑. GS홈쇼핑. 홈쇼핑. 일단 위로 올립니다. GS건설. GS건설도 눌려주면 관심 있고. 제 콘텐츠리. 자, 이것도 일단 올립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짬뽕으로 다 섞을 거예요. 모두 투어. 이건 올리긴 좀 그렇고, 한미약품 올립니다. 이쪽으로, 상단으로. SK머티리얼스. 자, 눌려주고, 박스권 상단? 돌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려놓고. 유진기업. 뭐야, 마이. 박스권이에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요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나. 좀 패스. 와, 이거 전고점 돌파했네요. 이거 상담할 때 전고점 돌파 가능해 보인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들었던 분, 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어요.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전고점, 왜냐면 음봉인데, 그 다음에 바로 다 어저께 방송했거든요. 바로 연속으로 양봉을 말아 올렸기 때문에 전고점 한번 돌파 시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한것 같은데. 어쨌든 돌파했습니다. PH. 좀 밀려 있고, LNF. 쳐졌고, 리노공업. 쳐졌고. 됐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일단 여기까지 정도 올려놓을게요. 자, 종목 상담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올려놓으십시오. 대략, 오늘의 주식시장,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 한번 챙겨봤고요. 자,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자꾸 선물 매수세로 따라 붙고, 뭐, 콜옵션 따라 붙고 하니까 상방향으로 따라 붙으니까 자꾸 3일 정도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지속적으로 한번더 상승해 준다면 별 무리 없고, 자, 내일 갭 상승으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서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끌이로 한 2천억씩 같이 사주면, 자, 여기 박스권, 아, 여기 상승 추세로,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상승 추세의 상단까지,
아, 2350까지 열려 있는 부분이니까 강한 상승세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겠고, 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선물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온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하도록 하죠.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누르시고 지인들에게 SNS 좀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내니 눈딱 I'm 닥터케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